친구인데 한 해 정도 같이 나왔어. 중고등학교 같이 나왔고. 아 이런 거 좀 그만 시켜 진짜. 먼저 이 영상을 봐주시고. 무슨 영상이야? 아예 무슨 영상이야? 그냥 뭘... 말부터 하세요. 무슨 영상이? 아 난 이제 못 믿겠어. 이제 한두 번 속나 이제. 말할 수 없는 비밀이네. 이거 시키네. 이거 우리 보고 하라고. 아 이런 거 좀 그만 시켜요 진짜. 나 이거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 나도. 아 근데 나도 되게 오래전에 봤어. 한 10분 전? 까마득하네 진짜. 그러니까 까마득하지. 今天呢 我们新同学 挑战宇豪 생각해봐. 지금 위아우 오빠한테 도전장 내민 거야. 걸린 오빠가 아이스크림 정말? 피아노 왕자. 누가 아이스크림 선배 오늘? 전시 开始. 만약에 내가 이거 하면 나는 걸린 오빠 할래. 맞아. 이거 100건으로 바뀌잖아. 이거 안 시키죠? 아니 근데 나 진짜 위아오 선배가 이제 우리 학교에 있으면 난 진짜 난 좋아했을 것 같아. 그래? 응. 나가서 선배도 있었잖아 학교에. 야, 봤어? 응? 걸린 오빠 살짝 이렇게 웃는 거? 내가 이거. 아까 너랑 기계대 피아노 배틀할 때 난 계속 저 표정이었어 아마. 아 오빠 이 표정이었다고? 어. 아 오빠 진짜 그러면 안 돼. 이거 거의 이건 불가능이야. 아 되는데? 오빠 이거. 이거 아, 멋있다 근데 이거요? 이거 되게 많이 연습하지 않을까? 아니 이게 이 은근히 듣기에는 되게 좋은데 이게 진짜 어려워. 근데 거기 보니까 이거 진짜 그대로 치는 건 불가능해요. 응 맞아. 아무튼 이제 이렇게 명장면을 봤는데요. 네. 혹시 이런 거를 봤을 때 클래식 전공자로서 현실성이 있나요? 나 오늘 널 이겨버리고 말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은 없지. 그런 애들 되게 많은데? 시기심 때문에. 아 근데 이제 피아노 왕자 같은 분들이 1등이 뭐 항상 왕이라지 뭐. 아니지 피아노 왕자는 약간 비주얼도 그거 해야 돼. 우리는 제일 잘 치는 애가 왕자였어. 오빠 그건 선배 입장이잖아. 나훈님은 그치.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맨날 1등 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지만 인기가 좀 네. 어 누구 같아? 제 저희 미션을 드릴게요. 영상 보면 듀오곡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되게 어색하세요. 표정이 듀오곡이 사실 되게 이게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 돼요. 뭐가? 너무 이제 그냥 시키면 안 돼요. 악보를 특별히. 아유 감사합니다. 너 손가락만 이거 모르고. 응? 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언제 끝나요? 님 끝나야지 저 치거든요. 편곡해도 돼요? 편곡. 나는. 이렇게 쉽게 갈게 그냥. 아 이거 왼손으로 해야지 멋인데. 오른손 왼손 할게요. 안 되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해보자. 진짜 오케이. 원템포로 한번 해봐. 딴딴딴딴 어딘지 알지? 어. 시작. 그 다음에 누가 악보 넘겨줘야 돼 사실 다. 이거 없어요? 응?
꼭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아 그럼 내가 명문거리가 없어지잖아 틀려도. 혹시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 아니요. 아 네 됐어요. 네, 제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신발 한 짝씩 신발을 좀 한 짝씩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아, 지금... 저 완전 소중, 작고 소중. 근데 저희가 나머지 한 짝도 드릴 수 있도록. 아 그러면 진짜요? 완전체 운동화가 생기는 거네요? 걸어갈 때 너무 불편하죠. 그래가지고. 어. 아 이거 한 발로 다니기에는 끝이. 그래서 약간 좀 어디... 님선. 두 분 다 신발 한 켤레씩 획득하셨습니다. 나 이제 오빠 이제 두 발로 걸을 수 있네. 감사합니다. 근데 나 이거 처음에 되게 하기 싫어했었어. 너무 아이가 하도 많이 시키니까. 근데 그런 건 뭔지 알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누구 남이 하면 남이 시키면은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개 재밌어. 저도 재밌었어. 그. 집회페어 행사라고 이제 아 제 한 달간 이제 야마 피아노를 좀 다양한 혜택으로 구매하시거나 볼 수 있는 기간인데 혹시 이런 피아노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저 이렇게 스피커까지 달린 건 처음 봤는데 사일런스 피아노 봤는데 트랜스 어쿠스틱 피아노라고 일반 어쿠스틱 피아노에서 디지털화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피아노예요. 그러니까 아 그럼 잠깐만 이거 그러면 칠 때 아예 이제 전자음으로도 나가요? 네. 아, 그럼 미디 신호로 나가요? 미디 신호로도 나가고 녹음하실 때는 미디 오디오 다 녹음할 수 있어요. 아, 어머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찾고 있던 건데? 아, 진짜요? 네. 큰 공연할 때 이제 막 수음 같은 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그때 사용할 때 좋겠다. 네. 실제로 네. 많은 연주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되게 좋겠다. 네. 왜냐면 이게 진짜 제가 찾던 피아노거든요. 여기서 만나게 될 줄 몰랐네. 이 퍼플레인 했을 때, 제 밴드 했을 때 이거 있었어야 됐는데 제가 맨날 실제 음이 바로 안 들리니까 되게 답답했거든요.